안녕하세요. 클래식타벅스에 오신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 클래식 음악에 관한 33가지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곡 엘리제를 위하여의 원제목은 바가텔 25번이다. 바가텔의 원 의미는 쓸데없는 것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가볍게 만든 소품을 지칭하는 뜻이다. 또 엘리제를 위하여는 원래 테레제를 위하여였는데, 베토벤의 엄청난 악필 때문에 출판사에서 오인해 엘리제를 위하여로 출판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할렐루야로 유명한 음악의 어머니 핸델의 작품 메시아는 단 3주 만에 작곡 되었다. 참고로 메시아는 2시간이 넘는 대곡이다. 프랑스의 작곡가 생상의 작품 동물의 사육제에는 사자, 백조 등 동물 외에도 동물이 아닌 두 곡이 껴있는데 바로 피아니스트와 화석이다. 그중 피아니스트는 우스꽝스럽게 피아니스트를 표현한 작품인데 체르니 연습곡을 패러디한 작품이다. 체르니의 연습곡만 되풀이하는 무능한 피아니스트들을 풍자했다고 한다. 또 화석은 김연아 선수 때문에 유명해진 죽음의 무도를 편곡한 작품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 G선상의 아리아는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의 2악장 아리아를 19세기 바이올린 연주자 빌 헬미가 독주 바이올린의 G선용으로 편곡한 것이다. 가곡의 왕 슈베르트의 가곡 송어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숭어로 잘못 알려져 왔고 심지어 교과서에도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송어가 민물고기인 반면 숭어는 바닷물고기이고 가사를 보면 민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에는 열정, 월광 등 부제가 붙은 곡들이 많지만 베토벤이 직접 붙인 부제는 비창과 고별 단 두 곡뿐이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시대에는 커피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즐기는 일이 유행했는데 이 커피하우스에서 의뢰를 받고 홍보용으로 작곡한 음악이 바로 커피 칸타타이다. 체코의 작곡가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에서 신세계는 중구형이 있는 신세계도 아니고 골드로저가 있는 신세계도 아닌 미국을 뜻한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타르티니가 작곡한 악마의 트릴이라는 곡은 타르티니가 꿈에서 악마에게 영혼을 판 대가로 악마가 연주해준 곡을 오선지에 옮겨 적은 곡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곡 중 단조는 단 두 곡뿐이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에는 3대의 트롬본이 등장하는데 1, 2, 3악장 총 20분이 없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 4악장이 되어서야 등장한다. 베토벤처럼 청각을 잃은 작곡가 스메타나는 그의 현악사중주 1번 나의 생애로부터 해서 그가 청각을 잃었을 당시 들었던 삐 소리를 표현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오른팔을 잃은 피아니스트 파울 비트겐슈타인을 위해 볼레로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은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해 주었다. 독일의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8번은 천인 교향곡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초연 당시 실제로 1000명에 가까운 연주자들이 동원되었다. 한다. 러시아의 현대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작품 봄의 제전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음악 때문에 초연 당시 욕을 퍼붓는 관객과 작품을 옹호하는 관객끼리 대규모 싸움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여 이를 제재하였다. 그 와중에 작품은 완주되었다고 한다. 바이올린 족 중 가장 큰 악기는 더블 베이스이고 가장 작은 악기는 바이올린이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활도 더블 베이스가 제일 클 것 같지만 활은 반대로 바이올린이 가장 큰 활을 사용하고 더블 베이스가 가장 작은 활을 사용한다. 현악기 5도 간격으로 조율되어 있다. 무슨 뜻이냐면 바이올린은 가장 낮은 음부터 솔레라미, 비올라와 첼로는 도솔레라로 5음 간격으로 조율되어 있지만 더블 베이스는 미라레솔, 4칸 간격으로 조율되어 있다. 또 더 낮은 음을 연주하기 위해 5현 베이스를 사용하는데 5현 베이스의 최저음은 도이다. 하프는 밑에 있는 페달을 발로 밟아 음정을 바꾼다. 어떨 땐 손보다 발이 더 바쁘기도 한데 이 때문에 하프를 오케스트라의 백조라고 표현하곤 한다. 피콜로는 플루트와 연주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플루트 연주자가 불곤 한다. 잉글리시 호른이라는 악기도 어떤 악기와 연주 방법이 똑같은데 이는 호른이 아니라 오보에이다. 그래서 오보에 주자가 잉글리시 호른을 분다. 플루트는 금속으로 만들지만 과거에는 나무로 제작했었기 때문에 목관 악기로 분류된다. 클라리넷은 악보에 그려진 음과 실제로 연주되는 음이 다른 악기이다. 클라리넷이 악보에 적힌 도음을 불면 실제로는 한음 낮은 C플랫이 연주된다. 이러한 악기를 이조 악기라고 부르며 호른, 트럼펫, 색소폰 등이 이조 악기에 속한다. 호른은 금관 악기 이지만 목관 5중주에 속한 악기이다. 우리나라에는 리코더 전공이 있는 학교가 있다.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이다. 리코더는 17세기 플룻보다 훨씬 널리 쓰이는 악기였고 독주 악기로 자주 사용될 만큼 화려한 기교를 뽐낼 수 있는 악기이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트라이앵글은 사실 훨씬 크고 두껍다. 그리고 100명의 오케스트라를 뚫고 나올 만큼 소리가 크다. 타악기 전공생은 팀파니, 드럼, 마림바 등 모든 타악기를 다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탬버린이나 캐스터네츠 전공은 따로 있지는 않다. 피아노는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날 것 같지만 라로 시작해서 도로 끝난다. 오케스트라와 솔로가 합주하는 형태인 협주곡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외에도 정말 다양한 독주악기가 등장한다. 타자기를 위한 협주곡, 턴테이블을 위한 협주곡, 또 한국의 작곡가 진은숙은 국악기인 생황을 위한 협주곡을 작곡했고 중국의 작곡가 탄두는 물, 종이를 위한 협주곡을 작곡했다. 또
독일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는 독주악기가 두 개인 더블 콘체르토를 작곡한 바 있고 베토벤은 독주악기가 세 개인 트리플 콘체르토를 작곡하였다. 변성기가 시작되기 전에 거세를 하여 어린 소년의 높은 목소리를 유지하는 가수들을 카스트라토라고 한다. 카스트라토는 종교적인 극음악에 여성이 출연하는 일을 금했기 때문에 여성 역할을 맡을 남성 가수가 필요해 출연하게 되었다. 현대에는 남성이 가성을 이용하여 여성 음역을 담당하는 카운터 테너가 있는데 이들이 거세를 한 것은 아니다. 클래식 음악 역사상 보기 드문 부자였던 멘델스존은 아빠에게 생일 선물로 악단을 선물 받은 바 있다. 옛날 음악가는 음악가 집안에서 탄생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음악의 어머니 헨델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드는 대장간집 신세계 교향곡으로 유명한 드보르작의 아버지는 도축업자였으며 드보르작 또한 도축업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19세기 말에 활약한 러시아의 작곡가 5명을 일컫는 러시아 5인조에는 음악 전공자가 없었다. 발라키레프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 보로디는 화학자, 큐이는 육군장교, 무소르그스키는 육군사관학교, 림스키코르사코프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장교였다. 초기의 지휘는 지금과는 달리 긴 길이의 철제봉을 박자에 맞춰 바닥을 쿵쿵 치는 방식이었다. 프랑스의 음악가 릴리는 이 철제봉으로 자신의 곡을 지휘하는 도중 봉에 발을 찍고 그 상처로 사망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클래식 음악계에는 9번째 교향곡을 작곡하면 죽는다는 징크스가 있었다. 베토벤, 슈베르트, 브루크너, 드보르장 모두 9개의 교향곡을 남겼으며 구스타프 말러는 이 저주를 피하려고 9번째 교향곡에 번호 대신 대지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인 뒤 9번째 교향곡을 작곡하였지만 10번 교향곡을 쓰는 중 역시 사망하고 만다. 많은 작곡가들이 10번째 교향곡을 만들지 못했지만 10번째 영상을 무사히 만든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